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는 아주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 편대 또 패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패! 공병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대 또 패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상이 안 나오네. 아, 네, 괜찮습니다. 편대 네. 또 패를 진짜 편대 또 패로 이렇게 잡으신 거죠. 그걸 이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팩트를 이제 분명하게 팩트 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팩트 폭행한다. 그러면서 이제 팩트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거짓을 밝힌다. 그거를 이제 열심히 특정 부분 파겠다. 이런. 거짓을 밝힌다는 부분이 가장 이제 초점을 네. 맞추신 거죠.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정치 유튜브를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이게 작년 2월 달쯤에 정치 유튜버를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그냥 어떤 유튜브를 나도 이제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제가 보는 것들을 뉴스에서 모두 다 다루지도 못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거짓을, 이제 정치인들 거짓말 하는 것들을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파지만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해서. 많이 하니까. 그렇지, 예,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JTBC가 이제 그전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제 타블렛 그 얘기부터. 했다 요번에 이제 5.18 가지고 이제 작년에 사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팠어요. 거기에 비석을 이제 유공자들 비석을 이렇게 찍어 왔는데 거기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비석에. 예, 문재인이랑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은 요게 아마 제가 최초에 이제 정치 영상 찍은 건데요. 정치 관련해서 여기에 문재인 씨가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5.18 유공자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 JTBC에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하면서 그게 작년 또 네. 2월 정도입니까? 예예 지금도 가면은 요게 지금 JTBC 영상이 있어요. 요거 찾아서 들어가면은. 그러면 뉴스가. 자기들이 어떻게 저게 문재인 대통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여기에서 팩트를 체크를 한다면서 JTBC에서 요거를 뉴스를 했는데. 그럼 누구라고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은. 동명이인이래요. 동명이인.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동명이인 예, 그 전에 이렇게 뭐. 문재인이 5.18 후보라고 예. 이런 영상 사진도 있고 그런데 예. 요 동명이인이라고 이렇게 쟤를 동명이인이라고 하면서 요거 잠깐 뭐 얘 설명 들을까요? 예. 광주광역시 서구에 예. 살고 있는 1939년생 문재인 씨였습니다. 문재인 씨라고 하는데 할퍼 소리가 나기 전에 예. 광주 경찰서에 있는 골목으로 피했지. 그게 거기까지 따라와서 총을 쏴버렸어요. 지혈시킨다고 오른다리, 허벅다리, 거기를 그냥 되게 조용해갖고 거기서 하루 저녁 갔지. 예, 그리고 뭐 이거 설명 다 들 필요도 없어요. 거짓말이니까. 예. 이거 하고 보면은, 이 사람이 사진밖에 없고, 뭐 전화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중국인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더 웃긴 거는 확실한 거는 이 광주 민주 유공자 증서 문재인이라고 이 사람이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모든 유공자증들을 다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있는 거. 민주 유공자증에도 이런 게 보이고 그거 외에도 모든 유공자 여기 뭐 이제 여기 많은 사진들 찍은 게 있죠. 예. 이렇게 다 해봤는데 네, 다 해봤는데 주민등록 번호가 적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제 개인 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이 제가 번호를 뭐 공개하기 어렵잖아. 공개 자체가 이제 가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유공자층에는 국가유공자층에도 지금 안 적혀 있잖아요. 유공자층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안 적히게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은 거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 지금 모든 자료에 주민등록증이 없고 네. 그래서 저기 그 국가보훈처에도 내가 전화 걸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증거가 너무 많아서 그걸 굳이 여기 뭐 녹취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면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전화 걸어서 좀 확인해 보셔도 돼요. 안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JTBC에는 네, 있죠. 여기는 그걸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에게 더 확신을 여기. 주기 위해 가지고 네네네 확인을 한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은 JTBC에선 이런 유공자증을 제시를 했는데 이 유공자증이 가짜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하는 방송국이 JTBC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알리려고 했는데 어디 가서 이제 문재인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받아주질 않아서 제가 알릴 길이 없어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사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게 분명히 거짓인데. 예, 네, 100% 이거는 100% 거짓인데. 예, 예. 그 JTBC가 방영한 것은 네. 볼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100% 거짓인 증거들이 이렇게 조사할수록 나오니까. 그거는 문재인 네. 대통령이 여기 5.18 유공자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그렇죠. JTBC가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대단히 그 의혹이 많은 그런 네. 사람을 선택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의혹이 많고 의혹이 많은 것보다도 JTBC가 공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이걸 제시를 한 게 제일 큰 문제죠. 그거에 이런 광주 민주 유공자 증서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보훈처에 확인해봐도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건 그 어떤 유공자 증서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네. 그 유공자 증서에 네. 주민등록번호를 명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개인정보 바로 노출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얘네들이 제시한 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요 문제인이 동명이인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썼나 본데, 이게 가짜라는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거기에 5.18 유공자 명단에 적혀 있는 문재인이 문재인 대통령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JTBC에서 그 문재인이 동명이인 문재인 씨다라고 하는 거는 100% 거짓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네. 알고 여러 군데를 네. 가보셨겠네요. 이렇게 좀 뭐 신고를 한번 해보려고도 했고 커뮤니티 같은데 좀 뭐 올려보기도 했고 했는데 그리고 저기 뭐냐 좀 제보도 한번 해보려고 했고 그 뉴스 채널 몇몇 군데 제보로 했는데 메이저 언론 같은 데서는 이거를 다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화닥지가 나가지고 그냥 그럼 내가 방송을 하나 만들겠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계속 이제 해야겠다. 거짓말을 그냥 밝히는 예. 쪽에 초점을 맞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세 번째 영상인가 그런데 그 전에는 좀 게임 같은 거 올리고 그랬어요. 예. 그거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엔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며칠 쉬다, 이제 좀 한두 달 쉰 다음에, 베트남 여성이 이제 얻어 맞은 게 있었잖아요. 얻어 맞아가지고 그게 이제, 이 남성이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여론이 막 그렇게 갔었잖아요. 베트남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다. 그런데 그때 또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폭력을 유발을 해가지고 이혼을 해서 이혼 합의금을 왕창 타서 그렇게 하는 그 옛날 그 뉴스부터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거 지금만 보면은 그때도 그것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옛날에 그냥 자로 잰 것처럼 그냥 똑같은 상황인데 단지 여성이 맞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한국 남편이 나쁜 놈이다. 이제 얘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내가 그때 오자마자 한국이 그 상황에 잊어버렸다는 거지. 말도 안 되지. 이게 뭐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좀 몰랐겠지. 7월.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2019년 7월 말 얘긴데. 그런 말이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처음에 그 배우자가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말을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파봤는데, 옛날 이렇게 정보들을 보면은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일부러 폭력을 유발을 해가지고. 그거 소재를 받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베트남 여성만 잘못한 게 아니고, 그게 또 한국인 브로커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한국인 브로커가 껴가지고 그런 거를 교육시키고, 결혼하기 전부터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데도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금 많이, 합의금 많이 타서, 그걸 이제 1,200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일종의 사업 모델이네요. 그렇죠. 그럼 학비금을 해봐야 1,200 정도 받는데 그렇게 한다니.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3,400 받든지, 뭐 2,300 받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가정들을 파탄을 내는 거죠. 세상에. 예. 근데 요것도 지금 뭐 폭력으로 결국 폭력을 했으니까 남자도 잘못을 한 거긴 하겠지만 아무리 도발을 했어도 시작은 이제 그거랑 너무 모델이 똑같은 거죠. 예. 남자의 말을 100% 믿을 순 없지만 왜 한국말 잘하던 사람이 한국 오자마자 한국말을 못하고 막 밥도 안 차려주고 남자의 말을 좀 넣고 그게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100% 저쪽에서 이제 도발을 하고 사기를 친 거죠. 양쪽 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이제 네. 눈에 보실 때는 아 이게 거짓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의견 좀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좀 뭔가 이상하면은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럼 그걸 계속 또 하면은 또 좀 네. 촉각이 발달되겠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제 무조건 남이 뭐라고 하는 거에 따르지 않고 이게 좀 이거 진짜 맞을까 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좌파와 우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심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볼 줄 아느냐 스스로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남들이 누가 지시해 준 대로만 따라가느냐. 근데 중요한 말씀을 예. 하시네. 사고가 네. 그냥 그렇게 남들이 주는 대로 그냥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 모양이에요. 많죠.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젊은 분을 만났는데, 네네네. 그 제법 괜찮은 학교를 나왔는데, 네네. 그 아주 친한 대학 친구가 네. 항상 그런 정치적 개인 결정에서는 예. 뭐 어디 꼭 지시를 받는 듯한 그런 그런 생각 네네. 말. 네. 행동 이런 부분에 익숙해서 너무나 좀 소원하게 느낀다고 오래된 친구인데 예, 예.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던데 예, 지금 예. 말씀하신 그런 거죠. 예예. 예. 스스로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거짓이 너무나 많아요. 스스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왜 이게 진실이 모두 다 아름답지는 않아요. 이대로 가면은 이게 아닌데 나라가 잘못될 것 같은데 그거를 곧대로 아 이대로 가면은 이거 잘못돼. 이걸 얘기하면, 아, 너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냐 하면서 우리를 탓해요. 아. 진실은 아름답지 않지만, 네. 진실을 외면했을 그거, 때는 그렇죠.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걸 알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 너 그렇게 한 생각한 비는 거냐? 너 때문이다. 하고, 뭐든 이제 잘못되면은 그거를 이제 경고한 사람들 탓하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경고한 사람들만 탓을 해요. 다 예견된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 하시니까 겁나네요. 예견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데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우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듣기 참 즐거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러시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네. 나중에 예. 치료해야 될 비용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려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정치의 비중이 커졌죠. 원래 정치만 얘기를 하려고 할 채널이 아닌데 정치에 대한 이슈의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커졌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정치 유튜브 전업으로 할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원래 그냥 이제 좀.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워낙 너무나 눈에 거슬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매일
이제 거짓말을 하는 이슈가 너무나 많아요. 도저히 혼자 못 다뤄요. 다룰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좀 능력이 돼서 저도 이제 뭐 하루에 많이 뽑을 수 있으면 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혼자 다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때 참 근래 들어서 거짓이 너무 많아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솔직히 뭐 딱히 우파다 좌파다 이게 아닌데, 저쪽이 너무 그냥 거짓말만 하니까, 거짓말 덜 하는 편, 덜 하는 쪽에 섰다 보니까, 이제 우파 쪽 얘기를 하게 됐네요. 엊그제인가 여기 네. 오셨던 그 네. 중국의 장기 적출 관련된 그런 한국 네. 대표 하시는 분 말씀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 중국은 날씨하고 날짜 빼고는 신문에서 다 거짓말이라 그렇게 그렇게 이제 뭐 그렇죠. 농담이겠지만 농담이겠지만 그러나 또 그 농담 안에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이제 거짓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 그렇게 일상화되니까 맞아요. 속이고 그다음 뭐 법원에서는 위증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만들면 무고도 하고 그렇죠. 이게 나라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고 성적게 하고서 그 국민들을 위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대접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는 사기를 치고 남들을 속이고 공문서 위조하고 이런 사람들만 지금 성공하는 나라가 지금 돼버렸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 잡혀가고 조사받고 나라 이제 이상한 망하는 길로 가지 말아라 하고서 이제 경고하는 사람들 또 맨날 수사받고 또 이제 고소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지금 그러고 있어서 참 그러니까 뭐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또 좀 더 현실에 적용하면은 뭐 윤비향 씨 이런 사건도 그냥 시시비비로 가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말 한 게 그걸 또 대통령이 또 나서 가지고 뭐 무슨 뭐 위안부 운동 시민 사회 운동을 폄하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뭐 밑에 보좌관들이 연설문을 썼겠지만 도대체 그러면 옳은 거라든지 참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어떻게 살겠냐 야. 저 사람들은 인권을 범죄자의 인권만 소중한 것 같아요. 유명 씨도 그렇고 흑인 이번에도 그렇고 그분이 이제 강력범죄 구범이더라고요. 무장 강도에 이번에 그 죽음을 당하신 분이 무장 강도의 마약에 요번에 이제 잡혔을 당시에는 위조 지폐를 사용하다가 잡혀서 이렇게 체포되는 과정에 돌아가셨는데 왜 지금 이제 홍콩 같은 사태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그런데 왜 거기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왜 그게 이제 그렇게 범죄에 대한 체포를 하다가 이제 한 명 죽게 된 것도 물론 안타깝죠.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만 과잉 반응하면서 난리를 치는지 전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사건을 볼 때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슬픈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이제 그분도 슬프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거기는 총기가 합법화된 나라라서 합법화된 나라니까. 그렇게 체포하다가 경찰들이 많이 죽는다고요.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거기 이제 현장 체증하고 다니던 거에 체포하다가 바로 총 맞아서 돌아가시는 경찰분들 영상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 목숨은 안 소중해요. 강력 맨날 그게 일상이고 총 쏘고 그런 강력 범죄 구범인데 강력하게 체포를 했어야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돌아가신 건 좀 안타깝지만 경찰 목숨도 소중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나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네. 사건 자체만 보면 네. 과잉 진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총기가 허용된 그런 국가에서 네. 네. 상대방을 제압할 때 네. 얼마나 그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가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쪽이 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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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꺼버리시죠. 네. 네. 좀 내 소리를 안 했는데 왜 계속 아 안전확인 문자가 계속 와가지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네. 문제가 되겠네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거짓말들만 자꾸 하고 이상한 감정을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요.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무슨 정치적 그렇게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견해가 또 들어간. 그 연예인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슬퍼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짓말을 네. 좀 파헤쳐서 네. 한국 사회가 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겠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한 것이 결국 유튜브 채널을 네.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구만. 그렇죠. 저는 사기꾼과 범죄자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뭐 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네. 선거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선거에 부정선거라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언제부터 감을 잡았습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사람들이 아직 의심하기 전인데 그 선구자 TV에서 이제 그날 다 찍은 게 있더라고요. 영상이. 그게 한 며칠 전에. 그 이제 개표 과정을 다 찍은 게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듯이 그 사전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 이유들은 나도 이제 많이 봐왔는데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생각을 의심이 갔던 게 선거자 TV에서 그 영상을 개표 과정을 다 이렇게 찍었는데 아 이거 거기다 이제 봉인지가 뒷바뀐 증거를 그분들이 잡아냈거든요. 근데 이게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건 너무 길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겠다. 그래서 좀 허락을 받고 좀 편집을 해서 이렇게 좀 올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 정도였던가? 예, 4월 17일인가 그래요. 굉장히 빨리 아셨구나. 예, 그 전에 이제 그거를 딱 보고 아, 요거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은 거짓말을 계속 탐구를 해오다 보니까 그렇죠. 속이 있어가지고 그걸 예, 이거. 그렇죠. 4월 17일 정도 되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예, 예. 지금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봤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제 못 받은 것도 이제 뭐 QR코드도 나오고, 이제 사전 투표 이제 하러 갔을 때 그 우체국에 가져가서 CCTV도 이제 신문지로 가려놓고 그런 것도 나오고, 지금 요즘 들어서는 이제 또 이제 투표지도 여백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걸 계속 다루신 거네. 예예 다 다루고 지금 찾고 있죠. 지금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총정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쉽게 그냥 간편하게 이제 좀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든 그냥 숫자 얘기들부터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여백이 다른 거. 그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 뗀다든지 지금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나는 요분들이 이제 그쪽에 뭐 내통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아예 그쪽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이제 주입식 교육 그게 문제가 아닐까. 이 사람들은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만 듣다 보니까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요. 이분들은 앞으로 팩트 체크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뭐 훈장님 하시든가 뭐 이제 뭐 사회 보시든가 그래야지. 팩트체크를 할 능력은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옛날에 이제 인민을 간 친구 집을 갔는데 이제 친구 집에 계속 이렇게 지하에 물이 스며들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봐도 그 네. 원인을 규명을 못했대요. 네네. 근데 이웃이 그걸 딱 보고 네. 추론을 해내더래요. 네. 그게 거기가 택지 개발 지구니까. 네네네. 그 주변에 네. 나무를 많이 채워버린 거야. 예예예. 그러니까 나무가 물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물 예. 지하로 들어온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그때 그 친구 이야기가 네. 그게 추론하는 능력을 이 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은 것 같다. 예예. 예. 그렇죠. 그 이야기라더라고요. 예, 예, 그 얘기예요. 그때 예. 이 원인을 가지고 계속 추적해가지고 끝을 찾아낸다는 이야기예요. 네, 네. 그 말씀하고 똑같은 예,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가 있으면 이런 현실이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이게 있으면 어떻게 이용된 것인가, 이게 그거 사건과 관련이 어떻게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그 21대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네. 통계가 나왔는데 이 네. 통계가 어마어마한 통계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그게 일종의 증거물이잖아요. 그렇죠. 범죄 증거물이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그 증거물이 왜 발생했는가 추적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그걸 생각을 못 하면 예. 어떻게 사냐? 근데 앞으로. 이제 거기까지는 뭐 그냥 솔직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아. 숫자들.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그냥 투표지가 모양이 서로 규격이 없다니까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유령이 나타나고 지금 그 투표인보다 투표인이 더 많은 인구수보다 그런 증거가 나와도 이거를 부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어떻게 아니 어려운 거는 어려워서 그렇다 쳐. 이거는 이거를 부정한다는 건 이거 그냥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 이러면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럼 제가 이제 그 네. 단도 입조를 한번 묻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정인 이름은 지칭하지 않더라도 네, 네,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네. 글도 쓰고 네. 또 배움이 좀 있는 네. 우리말로 하면 가방끈이 좀 큰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런 분들 중에서 또 네. 계속해서 자기 입장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경우를 예. 이제 좀 제 3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분석합니까? 그걸? 그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 외우는 거에만 지금 특허가 된 거예요. 다른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운 거를 이제 그냥 학교에서도 내가 외운 거를 그대로 가르치는 거 뭐 이런 것만 잘하는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창의적이거나 이렇게 뭐 추론하거나 추리를 하거나 이런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얘기를 이렇게 뭐 결론을 이제 생각을 하는 일을 그 사람들 하면 안 돼요.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네, 그렇죠. 예, 비판적 예. 사고 능력이.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 결국 이제 남양주 물류 창고의 주변 쓰레기 더미의 그 역사적 네네. 현장에 네네. 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몇 분이 가셨습니까? 한 다섯 분 됩니까? 예, 다섯 명이요. 네네. 그럼 그때 일행이 하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님이랑 저랑 이제 뭐 그런 애국시민님들 세 명 또 이제 같이 이렇게 갔었어요. 예. 그러면 그때가 이제 시간이 되게 언제 정도였습니까? 한 10시? 그때 좀 제가 먼저 가고 이제 이제 동네 한 바퀴 하고 한 30분 있다가 10시 한 40분 그때쯤에 이제 가서 본 거죠. 누가 물류 창고를 가자고 했습니까? 이제 애국시민이 거기에 이제 그 투표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이제 댓글 중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그런 연락이 이제 하면 되겠지님으로 또 연락이 와서 아 같이 가봅시다. 가봐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먼저 도착해서 동네 한 바퀴 쭉 돌면서 그냥 이제 시민들 한번 분위기 한번 훑어보고. 처음에 그러니까 네. 남양주 물류 창고 부근에 네. 쓰레기 소각장 바로 옆이죠. 근데 쓰레기 소각장은 솔직히 처음에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이제 봐서 무슨 증거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그렇지. 야 이번에도 참. 관리 부실하거나 이 증거밖에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제가 지금 기억하는 네. 것은 일단 이제 그 증거 보전 신청이 들어갔던가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가 누구죠? 주강덕 후보입니까? 아 그것까지는 그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네. 거기에 창고에 예. 봉인지가
봉인지가 있어요. 창고 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네네네.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시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네네. 그렇죠. 에이, 지금. 안녕, 팬데, 또 팹니다. 자, 네, 여기 예, 보면 예. 예.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여기 왜 여기다가 붙이네요지? 요거 좀 자세히 보세요. 네. 한상훈수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한상훈수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승인거주 절차가 여기서 시행. 은숙이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판사. 판사가 여기가. 네네네. 네. 그리고 도장도 찍혀 있는데 굉장히 허술하게 그냥 이제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도장도 그냥 대충 찍혀 있고. 여기 그리고 봉인지가 붙어 있었는데 이거 봉인지 붙였다 또 뗐고. 이거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봉인지를 뗐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 문을. 아, 이게 그러니까. 봉인지를 붙였을 때는 절대 그거를. 투표함에 붙이는 봉인지가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 왜 있지, 여기?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그러니까 수상한 점들이 여기도 또 있고. 수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네. 그때 이게 문이 좀 열려 있었다는, 이렇게. 아니요, 열려있지는 않았어요. 뗐다 붙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허술하게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죠. 이 안에는 뭐가 있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하면은. 못 들어갔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저희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간 거라가지고. 어쨌든 법원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예. 밀봉된 그런 상태구나.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인상 자체가. 예, 요게. 근데 왜 이게 봉인지가 있죠, 여기에? 희한하네. 그렇죠. 그게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요, 이제 다른 컨테이너들 보면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회색이잖아요. 예. 요 컨테이너에 요 문만 색이 달라요. 그것도 좀 수상하고, 여기 좀 뭐 이렇게 용접이 돼 있고, 다 이제 보면은 전체적인 모습도 나올 텐데, 여기만 지금 다르고요. 자. 예. 여기만 이렇게 달라요. 근데, 지금 이 컨테이너에 이 문이 봉인된 문이 있고 봉인 안 된 문이 또 있어요. 봉인 안 된 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안 되지. 여기 같은 컨테이너예요. 같은 컨테이너인데 문이 멀쩡한 문이 또 있어요. 여기서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형식도 거의 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문 색깔이 다른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다르고. 근데 어쨌든 인상이, 야, 이거 뭐 이렇게 예. 허술하냐. 예, 허술하고 이거 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여기 뭐 봉인지도 밑에 떨어져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바닥부터 이렇게 한번 다 훑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얼마나 떨어져 있던가요, 그게? 여기서 한, 논문에서.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m, 20m. 처음에는, 뭐, 이제, 여기가 소각장이에요, 여기가. 아이고. 예. 저희가 소각장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제, 불들이 많이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디가 소각장입니까? 잠깐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소각장이 작아요? 아, 맞춰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쓰레기장 경계하고. 밤에 커플들도 많이 누르. 여기가 소각장이에요. 어디, 여기가. 예, 예. 여기가 소각장이에요. 예, 요쪽 보시면. 여기가 소각장이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발견하신 건 이쪽에 다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한 장은 발견했고 여기서 뭉탱이를 발견을 했죠. 뭉탱이 한번 보시죠. 네. 뭉탱이를 거기다 한 대. 예. 그런데 또 이제 또 났어. 거기 또 났어. 이 뭉탱이를 발견했을 때 네. 머릿속에 확 뭐가 돌아갔습니까? 어떤 생각했습니까? 이 친구들이 추론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아, 이거 이제 부정선거 증거물인가 보다. 이거 뭔가 이게 지금 처음에 봉인지가 한 장에 나왔는데 또 나왔으면 이게 뭐
또 계속 여기서 계속 나오겠다 싶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 또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저렇게 뭉탱이가 거대한 비닐봉지 100리터 비닐봉지에 꽉 차 있는 증거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 안에 그리고 저렇게까지 많은 사전선거에 들어간 모든 물품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 그 외에 필요 없는 인주가 들어가고 도장도 개봉할 있고. 때 도장도 한 20개 들어갔고 그 다음 투표함에 그 뭐라고 합니까?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그 고정하는 거 고정하는 거 네, 그게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실리카겔이 왕창 들어가 있고 실리카겔이 그 전에 이봉규 TV에서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서양의 목사님, 목사님. 네, 그분이 사진 찍은 거에도 실리카겔 그때 요 영상 찍기 하루 이틀 전인가 그걸 나와가지고 나도 그걸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게 왜 나오지?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러 개가 나왔어요. 저기 쓰레기 봉투에. 그러면 저렇게 한 군데에서 이제 뭐 다 그걸 모아가지고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추론을 해보면은 특정 장소에서 뭐 사전 투표함에 둘러져 있던 그 봉인지를 다 뜯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제거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물품들만 있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러려니 거기서 그냥 버려졌겠거니. 그리고 특히나 여기가 아니고 그 투표장 근처거나 이게 진짜 쓰레기장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인주 도장. 인주가 왜 필요해요? 이게 뭐냐 만년 인주잖아요. 인주 찍을 필요가 없는데 그거는 인주 찍다가 작업을 하다가 모자랄 테니까 인주가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 저기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고 뒤에 이제 알게 된 게 그 이제 플라스틱 이런 게 뭔지 몰랐어요. 아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다른 분이 이거 사진 찍은 거 보서 그것도 서양기 목사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게 요거 봉인을 하는데 그게 끊어야지만 열 수 있는 그런 봉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걸 뜯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네요. 투표 사전 투표함이 있고 투표함의 좌우 위 이런 쪽을 했던 봉인지가 뜯어져가지고 왕창 그게 보관돼 있고.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투표함을 그 이제 봉인 더 꽉 봉인하는 그런 거 나오고. 맞아요. 네 그것도 나오고.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뭐 거의 확실한 거라고 생각. 그런데 남양주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저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까? 해명을 한 적이 없죠 아직까지. 해명한 적이 없죠. 네네네 저는 못 들어봤어요.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냥 뭐 이제 저희가 이게 솔직히 저희가 감당하기에 이게 너무나 거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그래서 이제 뭐 민경 의원한테 수소문하고 지금 다 수소문했어요. 공평 TV에도 수소문하고 이봉규 TV에도 수소문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빨리 연락된 데가 이제 그 저기 민경욱 의원 담당 변호사님 좀 그분 쪽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가세현 쪽에 이제 증거가 넘겨간 거죠. 어떻든 간에 이게 그 이번 4.15 총선에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오프라인 상에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념비적인 증거물들의 발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했으니까 이 장소가 이런 쓰레기장이었다는 것까지 증명이 됐지 실시간을 안 했으면은 이게 어디서 그냥 우리가 훔쳐온 건지 주워온 건지 또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을 했던 게 잘한 것 같아요. 참 이거는 뭐 대단히 큰 발견인데 참 저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해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떤 그쪽에서는 아마 이제 선관위에서는 얘기 안 하고 이제 그쪽 정치 성향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냥 쓰레기를 주운 거 아니냐. 당연히 거기서 나온 그 투표장에서 나온 쓰레기인데 뭐가 문제냐.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 좀 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그러면 봉인지하고 그 다음에 인주하고 그런 게 다 있냐. 그렇죠. 봉인지까지는 인주는 필요 없는 세상인데 그렇죠. 그건 투표소가 아니고 개표소에서 나와야죠. 근데 이건 지금 투표소였다고요. 그게 개표소에서 쓰레기로 나왔으면 의심 안 할 거 아니에요. 개표소에서 쓰레기였으면 그래도 인주가 들어가면 좀 이상하죠. 인주가 들어오면 이상하네. 예예.
하여튼 뭐 봉인지에 대해서는 개표장에서 나온 거면은 뭐 그냥 그거는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어 근데 이거는 손만은 이제 투표 여기 뭐냐 투표장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그런 예예 증거물이네. 그렇죠. 이거 말고 이제 나중에 증거물을 찾는 거 보면은 나오겠는데 어. 그, 자, 여기 증거물 요거 이제 저쪽 부, 저쪽 그 변호사님들이랑 네.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자, 이 투표소 어디 투표소인지 이런 게 투표소잖아요. 투표소. 투표소지. 네, 개표소가 아니에요. 어, 개표소가 아니고 투표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거죠. 예예예, 예, 예. 다 투표소만 있어요. 차.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인주가 들어가 있고 봉인하면은 떼야지만 봉인하는 그런 플라스틱도 있고. 예. 네. 어 어쨌든 그렇죠. 이게 그냥 보면 네. 그런 그 오프라인 상에서의 상당히 네.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의심을 그렇죠. 하게 되는. 예. 네. 그리고 그게 이게 한 달이 지나서 왜 물류창고에서 나와요? 쓰레기장도 아니고. 쓰레기장에서 나왔으면 그래도 조금 덜 의심을 하겠는데 물류창고에서 나왔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또 선거관리위원회 전에 설명이 안 됐고 그렇죠. 거기서는 뭐 그냥 쓰레기 가지고 무슨 소리냐 또 이러고 앉아있고 이렇게 증거가 나와도 그렇죠.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증거들이 지금 너무나 많고 매일 새로운 증거가 나와가지고 어 제가 총정리하고 있는데 총정리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 증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힘들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걸 부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능력 부족이니까 이제 다시는 뭐 팩트 체크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팩트 체크 뭐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아니 그렇게 하고 뭐 네. 이런 거 가지고 아직도 토론하자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 토론이라는 것은 오피니언이자 의견. 그게 뭐 하자는 이야기. 이게 저희 중국 아니 중국이 아니고 그 독일에 예. 그 이제 선동가가 있었는데 괴베스? 괴베스 법칙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계속 증거를 요구를 해요. 우차파들은 자기가 찾을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쳐서 힘들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서 아 지쳐고 못했으면은 이제 아 자기가 이겼다 이러는데 인터넷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짓말쟁이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토론장에서 나가면은 증거물들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내가 다 익히고 있잖아요. 훨씬 더 굉장한 이런 발언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이기는 게 불가능해요. 쟤들은 그냥 우기니까. 우기니까. 근데 인터넷, 유튜브에서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저쪽 정치 성향 가진 분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유튜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토론 나갈 필요 없어. 그냥 증거물 제시하면 되지. 걔들도 증거물 제시하면 되고 왜 자꾸 토론 나오래. 나 거기서 이거 그리고 지금 범죄 현장을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 토론을 왜 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지도자를 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뭘과 토론하냐고. 예, 그러니까 뭘 토론해. 이거 범죄니까 이거를 잡자 말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토론해? 예, 이걸 뭘 토론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숫자에 대한 거는 어려우니까 그것만 이제 증거가 있으면은 이제 토론을 할 가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좀 알아듣기 진짜 확실한 아주 쉬운 것부터 그런 어려운 전문적인 것까지 증거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뭐 통계 숫자도 뭐 막대 그래프하고 뭐 그렇죠. 그 몇 개 그려놓고 나면 그 뭐 뭐가 필요하죠 그냥 그거. 예. 이게 뭐 이게 뭐
응? 신이 도와야 그렇죠. 일어날까 그치? 말까 신이 도와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게 있는데. 뭐 아마 별에서 생명체 태어날 만큼의 그 정도 확률인 것 같더라고요. 그 증거물들이 저렇게 있으니까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그 증거물들이 뭐 네. 거대한 그런 집단 지성에 의해 가지고 네네네 네, 네. 전국 곳곳에서뿐만 아니라 전 범세계적인 그렇죠. 그런 네. 사람들이 지금 이게 아마 이 사례는 전 세계의 선거 역사에 남을 거예요. 아 남고 영원히 남을 거예요. 영원히 남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이제 뭐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부정선거하면 대한민국 이게 이제 공식화가 되겠죠. 너무나 거대한 네. 거대한 그런 범죄 사건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그거를 옛날에 여기에 어느 분을 모셨는가 하니까 네. 젊은 날 이 숫자 박사 네네네네네 남버스열이라는 걸 네. 하신 분을 모셨는데 예, 예.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군요. 예. 숫자는 무자비하다고 예. 무지막지하다고 봐주는 네네. 게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냥 거짓 그렇죠. 참 맞아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네 감정이고 네네. 네 의견이고 네. 네 기분이고 이런 관계 없다 야. 그렇죠. 그냥 거짓 참. 네 맞아요. 네. 오로지 그냥 증거 뭐 그냥 숫자가 나오니까 예, 결과만 얘기를 하지 뭐 네. 이상한 감정 풀리면서 막 그거 없잖아요 숫자에는. 참 그 요즘 아직도 뭐 그런 네. 여기 이게 조작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토론하자고 보니까 나는 지금 정신치. 이제 계속 증거물을 열심히 찾는 단계는 이제 지났다고 봐요. 증거물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계속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맙고 그건 그거고 이제 이 수많은 증거들을 아직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들을 이제 알려야죠 더. 거기에 이제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정리를 해가지고 더 알기 쉽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인쇄 용지 요즘에 나온 인쇄 용지 예. 프린트 용지가 예 그것도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쇄 용지 예. 복사한 뭐... 것도 나왔어요. 복사한 거 좀 그 예. 인장이 검은색으로 복사한 것도 나오고 용지도 다르고 교육도 없고 아 좀 규격이 없는 게 이거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것보다 지금 더 우리나라가 지금 수준이 낮아요. 이번에 보니까 참. 네. 선관위 네. 이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네네네. 선거 제대로 운영하는 거가. 예, 예. 그 좀 한편으로 보면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죠. 이 전 세계 이제 나라가 부정선거 이렇게... 역사로 남을 텐데 이게 아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인지 참. 근데 뭐 이거 수출은 잘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독재자한테. 그러게 말입니다. 이 노하우까지 다 수출하겠죠. 네. 네. 그럼 이제 지금 부정선거란 문제가 네. 이게 어떤 사람은 참 가볍게 여기고 네네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건 일로 여기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우리가 이거를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지 알고 계속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우파 유튜버들이 돈 때문에 이런다. 코인팔이. 네, 코인팔이. 아 근데 노딱 때문에 돈 벌지도 못해요. 저 차라리 그냥 나 정치 배제하는 게 돈 더 벌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금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거대한 지금 놓고 되는 건가요? 거대한 범죄와의 지금 싸움이지 이게 선과 범죄자. 악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범죄자를 잡고 지금 나라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제 끝나게 생겼고 쟤들은 그걸로 해서 장기 독재를 장기 집권 독재를 해서 이제 나라를 이제 말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아먹는 거지. 네. 아니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온 거지. 이건 지금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뭐 좌우 떠나서 지금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이 네.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기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만일에 이제 삐걱거리면은 네네네.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거와 그 투표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뺐었다는 건 이건 국가를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렇죠. 주권. 네, 국가 찬탈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나라가 지금 뺏긴 거예요, 우리나라. 나라가 이제 뺏기고 거기에 중국과 연관이 지금 돼 있다는 지금 증거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게 또 이제 중국인이 투표에 지금 왕창 참가를 하고 개표에도 지금 참가를 했다는 정황들과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건 뭐 이미 주권도 지금 뺏긴 거예요, 주권이. 이 나라가 지금 거의 다 우리 뺏겨서 지금 식민지 바로 직전이라고요. 그러면 내려서야죠. 아니 맨날 일제시대 친일파 욕하잖아. 왜 욕해? 자기들은 그 지금 나라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은 박수 치고 있으면서 난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자 지금 우리가 진실이고 정의입니다. 다들 마무리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예예. 예.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만화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만화나 영화 내에서 뭐 이제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 정의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들 일어나서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들 지금 나오시고 우리 알려야 합니다. 며칠 전에 네. 그 서울시장 했던 오세훈 네. 씨가 네네네.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네. 뭐 민주당이 하는 거 보니까 네. 대선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아니요 저는 지금 절대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이제 뭐 우리들을 그분의 뭐네 이제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중도입니다. 왜냐? 저는 때에 따라서 대깨문들이 옳은 얘기를 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지금의 미래한국당은 해산이 돼야 됩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중 이제 대깨문 그쪽 사람들이 미래한국당 해산하라. 저도 동참할 겁니다. 중도잖아요. 지금 뭐 이제 걔네들이 잘못을 해도 무조건 미래통합당 와와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거 아닙니까? 잘못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네. 참 그. 네. 거의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권력을 그냥 가져간 거잖아. 아 권력이 아니고 나라 자체를 지금 그러니까, 그냥 도둑질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여당의 네. 당직을 맡고 계신 분이. 네. 우리가 177석을 차지했으니까 네.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도 된다. 네. 우리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 이랬지만 예, 예. 내가 그걸 들으면서 네. 야 정말 참 지금 싸그리 다 가져가려는 거죠. 야 저게 네. 뭐 상임위원회 갖고 가는 거 이런 거 관계없이 네. 내가 속에서 취미로 오는 것은 그게 너가 정당한 방법을 가졌느냐 이야기예요. 네. 그 말이 이만큼 튀어나오는 예. 거예요. 예. 응? 근데도 지금 한마디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쏟아져.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은 그 이제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자기들이 잘해서 그나마 표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어쩔 수 없이 뽑은 게 그들이거든요. 아니,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소개표 이렇게 보면은 사전투표만 봐도 보면은 원래 저 이제 민주당 쪽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지금 큰 격차로 이겼어가지고 저들이 부정선거를 했어도 어느 정도 이겼어야 된다고요. 근데 워낙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저렇게 못해도 지들도 못해서 비등비등하게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지금 실제로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다 부정이 들어가니까 큰 격차를 진 거죠. 그렇죠. 애시당초 새로운 지금 우파 목소리가 낼 당을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지금 맡고 있어요. 제대로 된 이제 우파 정당이 나오고 이제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지금 정치 쪽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있음으로 해가지고 길을 갈아먹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네네네. 더 이상 여태까지는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쪽 탄핵 세력들이 지금 잡고 있죠. 미래통합당 예전에는 그래도 거기에도 지금 올바르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정권을 장악을 했어요. 툭하면 막말이다 뭐다 하면서 다 쳐내서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다시 고쳐 쓰기 힘든 사람들밖에 사람들로 그 사람들이 당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네. 그래도 비교적 그 정치 전문 유튜브 가운데서는 네네네. 상당히 그렇게 입지를 좀 굳혀가시는 편이냐? 아 예예. 예. 네. 이제 좀 그래도 제 스타일을 인정해 주시는 뭔가 이렇게 네. 뭐 자기 나라만의 어떤 예. 독특한 그런 그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든 뭐든 예, 재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재미가 없으면은 보지를 않고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이제 얘기를 하시는 논평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해석을 하시는. 근데 이제 좀 재미있게 하는 분들도 많이 요즘 나오긴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오히려 학술 그대로 다 그냥 말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정치에 관심이 그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들으려면 재미있고 쉽고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들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아주 관심이 없는 사람도 들을 수 있게 아주 쉽게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어려운 거는 정치에 이미 관심이 많은 사람들 외에는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게 뭐 나쁘고 그런 뭐 이제 옳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왜 학교 수업을 가도 조는 애들 수두룩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 수업이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려면은 재미있게 알기 쉽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보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채널 들어오면은 이제 더 학술적으로 전문적인 채널도 또 이제 연관 검색 뜨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유튜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네. 이 방송 마치시면 네. 펜테 또빼 꼭 들어가셔가지고 구독도 하시고 아주 유용하게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이제 네. 대개 네.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합니까? 컨텐츠를 대개 일주일 네. 단위로 하면 몇 개 정도 만드십니까? 일주일에 뭐 많으면 이제 뭐 한 세 개 정도 못하면 두 개 정도 이렇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 이제 낮에는 일하시고 네네네. 주로 저녁에 많이 만드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죠. 네. 그 다음 뭐 그리고 항상 만드시니까 항상 그 소재 발굴은 항상 안테나가 소재는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만들거나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또 이슈들이 또 터지고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쉽게 설명해야 될지 그거를 고민하는 게 더 커요. 너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영상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편집을 하는데 저도 이제 뭐 프로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면은 좀 도전을 하는 성격이에요. 내가 몰라도 이제 막 시행착오 하면서 그런 영상들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좀 배우는 건 좀 막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있고 기존에 그냥 좀 말로 해서 좀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 예를 들면 이제 네. 찾아와가지고 네네. 나도 유튜브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네. 누가 찾아왔으면 네.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이제 시작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세상 다른 일을 하고 딱 마찬가지네. 예예 예. 시작이 제일 어렵지. 유튜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할까 뭐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생각이 나고. 처음에 시작 할 때가 제일 어렵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르신 한 분 실시간 한 분 열심히 가르쳐 드려서 다 세팅해 드렸는데
요즘 매일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한 3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올리시고 하시더라고요. 예, 시작이 제가 어렵습니다. 하버고 나면은 이제 소재 같은 거는 얼마든지 있고 그냥 자기 일상 얘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유튜브. 해 나가다 보면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예.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예.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발전되니까. 그리고 유튜버들을 다들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체증이에요. 폭력을 예방하는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셔야지 집회나 그런 거 할 때 뭐 문제가 터질 것 같다 하면 모두 다 카메라를 드셔야 됩니다. 그 멋인데. 그렇죠. 그게 싸우는 법이고 카메라가 벗어나서 맞으면은 이렇게 벗어 이게 해명할 길이 없거든요. 해명할 길이 없죠. 네. 그게 우리 편들을 도와주는 거고 폭력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 좀 뭐 네. 자영업도 상당히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다 정치하고 연결되잖아, 그렇죠? 맞아요. 아니 정치 상황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뭐 이렇게 노래방 수리하신 분들 못 예. 살겠다고 너무 예. 매출이 줄어가지고 예. 그게 다 정치잖아요. 아니 산업을 이게 산업을 부수는데 아예 없애버리는데 내가 똑같은 표현. 네, 산업을 부숴서 없애버리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전도 부숴서 없애버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도 없애고 철강도 우리나라 산업도 다 없애고 중국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국가 공사들도 다 중국에 이렇게 공사 업체에 다 밀어주고. 아니, 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도 이제 해보시면 이게 그 계속 거래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뭐 네. 이거 공급하는 사람, 예, 예. 이거 공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아주 섬세한 그런 이렇게 예, 맞습니다. 연결망인데. 네, 네, 그래서 네. 다 이제 생계를 네. 유지하잖아요. 예. 거기다 망치를 가지고 그냥 그 연결 고리를 다 끊어버리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해서. 임금을 급등시켜가지고. 예, 예. 그렇죠. 어떻게 잘 되겠냐고. 잘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시장,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에 임금 적어도 일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자영업을 하다 보면은, 아, 나 월급 조금 줘도 된다. 나 일만 시켜달라.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그걸 믿고 쓰면은, 또 나중에 이제 나갈 때, 노동청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 망해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아니, 좀 임금 적게 받고 싶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쓰는 사람도 그에서 뒤통수 맞을까봐.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투자 안 하고, 그냥 다 그렇게 자영업 가게들 다 망하고. 투자 안 하니까 그게 또 다 실업급여 연결해야 예, 되고. 네. 실업급여 또 만들기 위해서 세금도 때려야 되고. 네네네. 네, 국채 발행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모르겠어요. 지금 빚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나라에 1,300조였는데 지금 2,000조가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역대 최고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대요. 지금. 그거 다. 국민 여러분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아까 그 잠시 쉬는 시간에 그 네네. 40대, 네. 뭐 50대 그 말씀하셨는데 아, 예, 예, 그거 예. 지금 연배가 되게 저, 그 연배시죠? 그렇죠. 거기 네. 그 연배 분들 이야기 좀 예. 한번 해보시죠. 주위 동료들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민주당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 우리 이제 그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공산화 돼가지고 지금 큰일 난다. 우리 이제 집에다가 그 사진 걸어놔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그쪽에서 또 놀려요. 내가 그런 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제 경고를 하는 거를 걔들은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다 우리 잘못이래. 지금 정부가 그러잖아요. 아직도 박근혜 탓하잖아요. 다 그냥 다 우리 다 이게 경고하는 사람들 잘못이야. 바르게 하자는 사람들 다 이런 자기 애들이 저지르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어쨌든 오늘 네. 이제 요즘에는 부정성 콘텐츠도 많이 다루시고 하시니까 네네.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정치판에 나오셨다 생각하시고 아, 정치 유튜브 예, 하시니까 예. 저는 저나 다른 분들은 지금 정치랑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파라는 게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자 열심히 노는 사람들이 놀고 사기치고 그런 범죄자들이 잘 사는 나라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살아야지. 그리고 복지라는 것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복지도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 되고 이제 그렇게 복지 지원을 받는 사람도 끼니 걱정 안 하고 그냥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좋지. 몇몇 한두 놈만 이제 부자고 큰 부자고 대다수 이제 우리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짓골이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유지가 될 수 없지. 예.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자. 그렇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셔서 여러 가지 아주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